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지금 구조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에 잠긴 지 이제 35시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영재 기자, 오늘 실종자들 차례로 발견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밤새 물을 빼면서 지하차도로 내려가는 길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차도 입구에서 보면 안쪽에 물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곳이 실종자 5명이 타고 있던 버스가 있던 자리입니다. 오늘 새벽에 버스가 물 위로 떠오르면서 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물 위와 차 근처에서 3명을 더 찾았고 오늘만 실종자 8명을 찾았습니다.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번 사고로 숨진 사람은 9명이 됐습니다. 배수 작업이 순조롭지 않았는데 구조 작업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조대는 밤새 수색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밤새 구조대가 어떻게 수색 작업을 이어갔는지 최규진 기자가 리포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물에 잠긴 지하차도 앞에서 실종자 가족들은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사고 12시간이 지났지만 몇 명이 안에 있는지도 명확치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지하차도는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굴삭기와 군안차가 도착했지만 진입은 못합니다. 오후 8시 반, 차도 양쪽 물이 더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곧바로 배수 작업을 시작합니다. 대용량 방사포로 물을 퍼내자 흙탕물이 솟구칩니다. 밤새 물을 퍼내지만 수위는 좀처럼 낮아지지 않습니다. 겨우 구조대 보트가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생겼습니다. 구조대는 목숨을 걸고 진입합니다. 새벽 4시 반쯤 물에 잠겼던 버스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잠수부와 구조대가 버스 위로 접근하자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해가 뜨고 실종자 시신 5구를 수습했습니다. 그 뒤로 3명의 사망자가 더 발견됐습니다. 유족이 된 실종자 가족은 울었고 나머지는 차도 앞을 지키며 기다렸습니다. 오전 안에 배수 작업을 모두 끝내려 했지만 진흙 때문에 완전 배수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 실종자는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입수된 사고 영상을 보니 대피할 새도 없이 물이 순식간에 차오르던데요. 네, 맞습니다. 먼저 지하차도 근처 미호강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3분 만에 물이 갑자기 들어차고요. 무언가 앞에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장소가 지하차도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차량의 블랙박스 모습인데요. 당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물이 찼는지 알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실종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이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실종 신고로 들어온 것만 11명입니다. 그렇지만 소방당국도 신고가 되지 않은 실종자가 더 있을 걸로 보고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하차도로 진입한 뒤에 들어갈수록 계속 깊어지는 항아리 구조입니다. 현재 70% 넘게 물을 뺀 상황인데요. 차도 가운데 지점은 아직 물이 차 있어서 잠수부가 수색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흙탕물이고 장애물도 많아서 매우 위험한 작업입니다. 오늘 밤 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소방은 지금 비가 그칠 동안 더 수색 작업에 총력을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사고 현장에서 JTBC 정영재입니다.